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강의는 역발상 올인원 시즌 1, 1강인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 내일도 수업이 있죠? 그러면 시즌 1 강의가 이제 2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1강이다. 시즌 1 강의를 들어오신 것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역발상 커리큘럼 개관인데 제가 작년까지는 역발상 커리큘럼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커리큘럼을 갈아엎은 거예요, 올해. 왜 갈아엎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현행 체제로 그냥 강의를 질질 끌다가는 애들도 지치고 합격자는 합격자 대로 못 나오고 그냥 학업만 부자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리큘럼을 올해부터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쁜 의미에선 약간 그 첫해 시행착오를 겪으실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에서는 첫해부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보시면 역발상 커리큘럼 개관인데 제가 커리큘럼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맨 앞에 7, 8호 이렇게 돼 있죠. 7, 8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원들이 그 7, 8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그냥 그거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7, 8월 맨 앞에 달긴 했는데 지금은 언제예요? 1월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을 전개를 할 것인데, 자, 1, 2월에는 뭘 하냐면 역발상 올인원 시즌 1 강의랑 그다음에 진도별 OX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요 여러분이 듣는 강의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작년에 해가지고 적어도 한 6개월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듣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올인원 시즌2, 시즌3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럼 이건 또 뭐야? 동행모의고사, 불동행모의고사, 요건 뭐냐? 요것도 그냥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이 그 올해도 6월달에 시험을 치긴 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위에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즌 1, 2, 3, 그 다음에 자, 7, 8월에는 한번 제가 싹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고, 그 다음 시즌 4 이렇게 전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따라오시면 되냐면 요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고 아래는 뭐냐면은 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반복을 할게요.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둘로 갈려요. 어떻게 둘로 갈리냐면 총론이라는 파트랑 강론이라는 파트로 갈립니다. 다시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지금 우리 행정법 배우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총론이라는 파트랑 강론이라는 파트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는 것이냐면 이 총론은 행정법 전반이랑 관련된 그냥 말 그대로 총적인 총괄적인 논의를 다루는 게 총론이고, 강론은 뭐냐면 개별 행정 영역별로 특유한 법리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건설 행정, 그다음에 환경 행정, 그다음 군사 행정, 뭐 경찰 행정, 조세 행정 이렇게 개별 영역별로 별로 특유한 법리들이 있는데 그걸 다루는 게 행정법 강론인데, 차이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총론은 7급도 출제가 되고 9급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강론은 어디만 출제가 될까요? 7급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여러분이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9급 시험은 행정법 총론 이렇게 써 있어요. 행정법이라고 안써 있고. 왜 그래요? 9급은 얘만 보니까. 그런데 7급은 어떻죠? 표제가 그냥 행정법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어쩌라는 거냐면 강론도 출제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럼 총론은 7급이랑 9급이 공통됐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가요? 네. 총론에 있어서는 7급과 9급이 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말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가? 총론은 7급도 출제가 되고 9급도 출제가 되는데, 그럼 총론 중에서도 7급과 9급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고요. 총론은 7급이나 9급이나 난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9급이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7급은 합쳐서 예를 들어 국가직 7급의 경우 합쳐서 25문제를 구성하면 되지만 여긴 어때요? 여기에서만 총론에서만 20문제를 쥐어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거막 가리지 않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론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자, 여기 점선 아래는요 7급 커리큘럼이고 위에는 이제 총론 커리, 아 그러니까 점선 아래는 강론 커리큘럼이고 위에는 이제 그 뭐야 총론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어 7, 8월에는 7급 기출 풀이, 그 다음에 9, 10월에는 7급 동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 6월에 행정법 강론 이렇게 올인원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요거 지금 조금 잔소리가 지금부터 길어질 텐데, 이제 뭐냐면은 왜 올해부터 제가 커리큘럼을 갈아엎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현상을. 뭐냐면 이제 기존 커리큘럼은 어떻게 행정법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기존 커리큘럼은 어떻게 전개하냐면 이론을 싹다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웠으니까 문제 풀수 있겠지 하고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첫 번째, 해마다 행정법 판례와 법령 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냐면 실제로 대학에서 사용한 행정법 교과서의 경우 해마다 한 50쪽에서 60쪽 페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60쪽? 그러면 저는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페이지를 줄인다 하더라도 해마다 한 20쪽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면 해마다 강의를 할수 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페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요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이론 정리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해마다 계속 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너무너무 행정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건데, 뭐냐면 이거죠. 첫 번째. 다 정리하고 나면, 이거 정리하는데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4달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가 10분 전에 한 얘기 기억 안 나죠, 맞죠? 근데 4달 후에 오늘 한 얘기 기억이 나겠냐고요. 나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 정리하고 나면 앞에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강의가 4달이라고 했었죠?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텐션이 떨어져요. 왜냐면 약간 사람이 텐션이 높으려면 막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막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제가 나한테 질문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해야만 텐션 높은데, 그냥 이론 강의를 하니까 그냥, 넌 수업해. 나는 그냥 이해하고 있을게.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맨 처음에는 되게 좋은 강사 잘 골라야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달쯤 지나, 한 달이 뭐야? 2주만 지나도 그냥 마치 제가 수업을 그 뭐라고 하지? 여러분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은 10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럼 화색이 확 돌아요, 얼굴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자기도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중도 포기가 속출하더라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리플들인데, 예, 이론 강의 됐다. 6개월 가버렸다. 6개월은 왜 가버리냐면 인강으로 들으면 그래요.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4시간짜리 인강을 듣는데 하루 10시간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핸드폰도 보고 잠깐 스페이스도 누르고 막 이렇게 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다음 또한 가지 문제, 뭐냐면 이론 강의 듣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면, 아까 전에 요거 하고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린데 네 달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리하는데,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론 강의를 다딱 이론을 다 정리를 해주면 그럼 이제 알아서 문제 쉽게 풀겠지라고 저는 맨 처음 생각했는데, 실제로 네 달이 끝난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냥 아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서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 잘할줄 알았는데, 다만 모두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적 수준의 격차가 다르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망쳐서 오신 분도 실제로 저는 자주 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인 거예요. 그다음에 철학 박사 하다가 더 이상 취업의 길이 없어서 오신 분도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되게 격차가 크죠. 그래서 40% 정도는 제가 보니까 그냥 알아서 이론 강의만 잘 정리해도 그냥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때 돼서 아예 강의를 새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이게 이론 강의까지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겨우 네달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갈아엎은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름을 왜 역발상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출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그걸 토대로 이론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그걸 토대로 이론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론 역발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 첫 번째, 여기 또 역시 사실 문제의식인데, 기존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론 정리하고 문풀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커리큘럼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기본 이론서를 혼자 3회독은 해야 합격을 한다는 건 변함이 없더라.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뭐책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신데, 요책 있죠, 요 책. 요 책을 여러분들이 각자 혼자서 3번은 보셔야 됩니다. 다시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각자 혼자서 3번은 보실 생각해야 돼요. 혹시 선생님 한번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면 다 외우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3번은 최소한 보실 생각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강의를 뭐다 듣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고 해도 어쨌든 이 점은 변함이 없어요. 고정. 그래서 두 번째,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4개월 내내, 6개월 내내 어차피 애들이 써먹지도 못하는 걸왜 강의했을까라는 현타가 2년, 3년째 계속 오더라고요. 2년, 3년째. 그래서 커리큘럼 갈아엎은 건데, 자, 발상의 전환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애초에 그냥 지금 아예 처음 듣는 요 파릇파릇한 뇌를 가진 요 때부터 그냥 요즘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문제풀이 테크닉이랑 함께
그냥 싹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어차피 요즘엔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그냥 가능성이 3% 4% 있다라고 해서 책에 그냥 100페이지씩 집어넣는 그 나머지는 그냥 혼자 행정법 간만 잡으면 독학하면 되겠다, 독학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되실까요? 뭔 소린가?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책에 써준 다음에 혼자 봐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 커리큘럼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역발상 커리큘럼이다. 되시겠죠? 뭔 소린가? 그다음. 자, 요 강의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요렇게 진행을 할 것인데, 첫 번째 보시면 조금 문제 말이 길죠? 자, 가장 최근의 중요한 기출 문제.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23년 지방직구급, 23년 국가직구급, 23년 국회직구급, 그다음 뭐 22년 지방직구급, 22년 국가직구급, 22년 국회직구급,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근데 요것들 갖다가 가장 최근에 중요한 기출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왜 얘네들이 중요하냐면 출제위원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고민을 했던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죠? 10년 전에 고민했던 걸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죠? 출제위원들로 누가 들어가냐면, 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하신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10년 전 행정법 학계에서 핫했던 주제랑 지금 핫한 주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되실까요? 그래서 옛날 출제위원과 요즘 출제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 확연히 판이하게 달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판이하게 다른데, 그래서 요것들이 아마도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출제했던 것들이 올해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자, 요것도 중요해요. 수강생이 여러분이 재시생일 수도 있고, 삼시생일 수도 있고, 사시 오시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냥 여러분은 누구든, 저는 그냥 모두 다 제로 베이스임을 전제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밑바닥부터 진짜 이런까지 설명하나 싶은 것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재시생이라 하더라도 들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이제 기출 문제 푼다고 했었죠? 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울 수 있게 OX 테스트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열 문제 끝나면 OX 테스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년도 지방직구급이 20문제 남았죠? 한 회를 다 풀고 나면 실제로 제가 인사혁신처 PDF 파일 그냥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또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점 받는 연습을 좀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역발상이라고 안 하고 역발상 올인원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 강의에서 이론 강의랑 테크닉이랑 동영모의고사까지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지? 뭔 소린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다음, 자, 이 강의는 어떻게 수강하면 되냐? 쉽습니다. 첫 번째,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쉽다고 해놓고 어렵다고 하는 모순이죠. 근데 어쨌든, 자, 다음 주까지 버벌모트 강을 듣고 와주세요. 다시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는 안 듣고 와서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 뭘 듣고 오시면 되냐면, 버벌모트 강을 듣고 오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유대용 버벌모트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전체 총 10플레이 시간이 한 3시간 40분인가 50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듣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좀 화면이 작긴 하죠. 여기다가 유튜브 검색창에다 유대용 버벌모트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작년 거여가지고 뭐 작년 거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둘중 하나 들어주세요. 둘중 하나. 뭐 이거는 그냥 잡설을 하나만 하면, 이거는 방문과 공무원 채널에 있는 거고 이건 제 채널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는 게 좋죠. 왜?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100원씩 벌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아무 거 편한 거 들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 아, 그리고 듣고 온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잘렸네. 두 번째 다 듣고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하고요. 그냥 강의 수강할 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만 하시면 되냐면, 복습만 하시면 돼요. 다시,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복습만. 그냥 이 프린트가 전부예요. 프린트가 전부니까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자, 요거 이제 의문이 들수 있어가지고 시즌 1, 2, 3, 4는 뭔가,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핵심 정리에 다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올해부터는 이 책으로 강의하는 비중을 줄이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줄이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 나름 진짜 공들여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험이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공개된 게한 15년이 넘어가요. 15년이 넘어가고, 그다음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시험을 국가직 7구급, 지방직 7구급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군무원에서도 보고 소방직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5급 승진, 그래, 여러분들이 6급 시험에서,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해경 간부, 해경 승진, 막 온갖 잡군데?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다 봅니다. 그래서 한해 행정법 시험만 한 20몇 군데에서 치러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젠가 엊그젠가, 어제죠? 네, 어제 변호사 시험 치러졌고, 공법 시험도 봐가지고, 행정법 기출문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별의별 군데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출제를 누가 하냐면, 그냥 맨날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들어가요. 그 맨날 그 박사를 맨날 돌려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출제가 돼 있고,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긁어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제가 아무리 10년 전에 됐건 20년이 됐건, 출제가 가능한 모든 건 여기에 다써 있어요. 되실까요? 뭔 소린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의 그냥 아예 안 듣고도 그냥 이것만 외워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자, 핵심점 다 담겨 있는데 이렇게 생긴 책이죠? 네, 이건 됐고.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수험생은 이 책이 쓰여 있는 것만 다 이해하고 외우면 끝이에요. 제가 그냥 극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2018년에 맨 처음 시작했는데 2018년에 1월에 시작했거든요. 1월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1월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지방직 9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월이 거의 파이널이죠. 6월에 시험 치러지니까. 그때 잊을 수 없는 수강생 한 분. 3월 달에 제가 파이널 강의를 개강했는데 딱 오더니만,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 같은 걸 하기 싫어요. 아까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못해요 이렇게 표현했지.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 같은 걸 못해요. 그냥 외울 거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파이널 자료 그때 한 190쪽 정도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그냥 그거 외워가지고 합격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공무원 시험은 어쨌든 그냥 이해를 했든 못했든 그냥 외우면 장땡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끝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분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이고 이해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면, 외우려면이 아니라 외우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그냥 혼자서 최소 3회 되거나 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제가 방금 이해하고 외우면 끝이라고 했는데 이 외우는 거 하려면 최소 몇회 독은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인지 과정상 3회 독은 봐주셔야 돼요. 한번 보면은 그, 아, 이 책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두 번째 보면은 자기가 맨 처음에 오해했던 것들을 교정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세 번째 보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인지 과정상 암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 3회 독은 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험에 어떤 과목이든 궁극적으로 각 과목마다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각 과목을 세 번은 독학을 하실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거 되실까요? 무슨 소린가? 자, 이렇게 하면 사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냐면, 그냥 너는 책안 봐도 돼. 그냥 강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자, 그런 얘기를 누가 할까요? 강사가 하죠. 왜죠? 강의를 모든 학생이 책을 안 보고 강의만 듣고 따라 믿고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올수록 누가 이득을 봐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 독학을 세 번은 해내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되시겠죠? 그 다음.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강의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의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면 이게 문제죠. 뭐냐면 혼자 핵심 정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페이지가 20까지 있으니까 실제로 480몇 쪽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이 못 외운다고요. 아무리 무지성으로 외우려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면 외워야 될 양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외워야 될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의라는 건 혼자 핵심 정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적어도 3회 독은 각자 과목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핵심 정리를 읽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수강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강의를 시즌 1, 2, 3, 4 계속 진행을 할 건데 1년 동안. 근데 여러분은 그냥 보다가 시즌 1 들었는데 나 이제 행정법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독학하세요. 시간이 어차피 독학해야 되는 거 강의 듣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다음 학원에서 싫어하는 말 그게 뭐냐면 제가 진짜 잔소리가 많죠? 네,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계속 해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데이터가 쌓이니까 잔소리가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가장 많은 불합격의 원인이 뭐냐면 강의를 듣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그래서 독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 이게 진짜 많은 불합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다음 자, 네 번째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없는가? 자,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제가 커리큘럼을 시즌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노란색 박스 친데 있죠? 노란색 박스 친 데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예요. 예를 들어
7급의 경우에는 요것도 노란색이죠. 그래서 요거 7급의 경우는 요것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 9급의 경우에는 뭐가 필수냐면 색깔 좀 보이실까요? 요거랑 요거 1, 2월에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7, 8월에 진행하는 개념 정리 강의,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선 내년이 되겠죠? 진도별 OX, 내년 진도별 OX. 요 정도가 필수고,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시즌 2, 시즌 3, 시즌 4,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동형모의고사,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수준에 따라 나는 좀 이해가 미진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나는 혼자 할수 있겠다 싶으시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네, 죄송해요. 저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데 뭐냐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양심적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요. 근데 어쨌든 자, 보시면서 여기까지는 필수고 나머지는 그냥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요거 또 그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해가 흘러갈수록 갈수록 그 버티지를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나이가 어려질수록, 물론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요. 그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혼자 책을 읽고 씨름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시즌 1, 2, 3, 4로 짠 건데, 어떡하라는 것이냐면 필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나는 진짜 책 읽기 너무너무 싫다. 때려 죽여도 그냥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지지. 책 보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시즌 1, 2, 3, 4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다 따라오세요. 아까는 지가 무슨 양심적이라며. 아, 이거는 그책 보기가 진짜 싫으신 분들을 위해.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1, 2, 3, 4뿐만 아니라 그냥 뭐 OX 강의, 기출 강의까지 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듣고만 있어도 85에서 90은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또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서울시여가지고 95, 100은 찍어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독학이 100% 무조건 필수인 거죠. 되시겠죠?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됐고. 그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은 네이버 카페. 카페는요, 주소가 이렇게 카페.네이버.유대용이에요. YYDDWW 혹은 그냥 네이버 카페 유대용 행정집 검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퀴즈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입 퀴즈를 안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이제 비트코인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외로우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차단해 내기요. 제가 가입 퀴즈를 뒀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행정법은 총론과 땡땡으로 나뉜다. 이게 퀴즈예요. 그리고 정답은 뭐겠어요? 네, 강론이겠죠? 그래서 강론은 그 알바하시는 분들이 못 듣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론이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오픈 카톡방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수험생들 외로울까봐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하신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있고요.